2개월 후에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제너리티브 AI에서 새로운 빈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너리티브 AI의 기술을 도입을 안 하면 그동안에 했던 빈스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테인입니다. 생태계 판에 내가 우리가 기술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제 밀려나는 게 온 거예요. 이런 분이 업무에 여기에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AI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쓴 사람 때문에 일자를 잃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입니다. 제가 미국의 레저리티라는 반도체 회사의 지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본사에 인사를 하러 간 게 2000년 3월이었습니다. 94년에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닷컴 바람이 불었을 때였는데 바로 제가 간 3월 그 다음 달 4월 달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실리콘밸리가 완전히 철퇴를 맞는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자, 2000년 3월 제가 처음 갔을 때 구글은 40명 정도의 진짜 뭐 며칠도 못 만들었죠. 그런 조그만 벤처 기업이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실리콘밸리를 제가 왕래를 하면서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아니네 우와 엄청나네. 그래서 2010년쯤 들어서 야,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얘기를 한국 사회에 전달해야겠다 해서 실리콘밸리 가장 최신 업데이트 뉴스를 학생들에게, 석박사 학생들에게 제가 강연으로 얘기를 시작한 게 이 강연이 13년째 이어오게 된 겁니다. 지난 20년에 거대 IT 제국이 만들어진 원인은 바로 플랫폼이었었습니다. 94년에 인터넷이 나오고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 인터넷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연결의 플랫폼으로 구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지금 거대 IT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인터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딩 마케팅 회사인데요. 매년 10월에 그의 브랜드를 발표하는데 작년 10월에 2020년 브랜드 발표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탑20 브랜드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한국의 삼성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에 제가 처음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그 이후에 시작된 회사들이 몇 개인가 따져보니까 바로 2000년부터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해서 결과를 만든 회사들이 총 7개입니다. IT 회사가 몇 개냐 따졌더니 탑20 중에 여러분 12개예요. 2000년에 여러분 탑20 1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코카콜라. 2등이 누군지 아세요? 맥도날드. 20년에 탑20의 탑 브랜드들을 그리고 2000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 인스타 호적도 안 올랐던 회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이 중에 애플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2019년에 우연히 제가 이 탑20 브랜드가 바뀌어온 걸 보여주면서 이 다섯 개 실리콘밸리의 역사를 만든 다섯 개 브랜드의 시가총액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시가총액을 줬는데 바로 이 시가총액이 여기 와서 9시 반에 미국이 오늘 새벽에 그 클로징 마켓에 시가총액을 제가 집어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 저는 이 결과에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보실까요? 애플이 오늘자입니다. 2.96 트릴리언, 마이크로소프트 2.44, 아마존 1.43, 구글 1.72, 페이스북 0.56, 지금 메타로 바뀌었죠. 다 더하니까 9.11 트릴리언, 여러분 한국 돈은 얼마인지 오늘 환율로 1경 2조 원, 2천조 원이에요. 올해 초에 처음으로 1경을 넘어가는 걸 목격하면서 저는 근데 2019년에 그때 저들 이 다섯 개에서 시가총액을 더하면 얼마였냐면 여러분 3천조 원 정도였거든요. 이 다섯 개 기업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만든 결과는 작년 OECD 데이터로 GDP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미국이 25트릴리언, 중국이 18트릴리언. 9트릴리언, 세계 3위의 국가에 맞먹는 GDP를 만드는데 이들은 미국보다 더 파워가 셉니다. 왜 그럴까요? 페이스북 메타 예를 들을게요. 전 세계 197개국에 29억 명이 사용하는 단일 플랫폼입니다. 위에서 미국 3억 5천만 명의 달러 어느 나라가 쓸까요? 중국? 하나의 나라지만 뭐 14억 인구지만 이리 하나 중국에서 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여러분 2020년에 리브라라는 디지털 크립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리브라 크립토를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그리고 리브라를 쓰는 30개의 업체들 비자부터 시작해서 비자 카드 페이퍼 쫙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각국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철퇴 맞았죠. 왜 맞았겠어요? 197개국의 20공명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그 리브라 그 패키지를 사용하는 순간에 각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하게 드롭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심하게 유 페이스북, 아 여기서는 좀 영상 찍는 게 안 되겠다, 안 돼 하고 F 해가지고 소리 질렀잖아요. F U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13시간 동안 미국 청문회 불러들여서 마크 저크버그 계속 압박 넣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다음날 저 리브라 사용 안 하겠습니다 발표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페이스북은 이미 그들의 단일 플랫폼에서 쓸 디지털 크립토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플랫폼이 보편화될 때 사용하겠다 해서, 여러분 맨하탄의 실리콘 앨리 들어보셨나요? 실리콘 밸리는 서부에 있는 거 아시죠? 맨하탄에 실리콘 앨리가 있습니다. 앨리는 골목이라는 뜻인데,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의 자본금으로 전 세계 최고의 핀테크 연구개발단지를 만든 게 그게 실리콘 앨리입니다. 실리콘 앨리의 페이스북은 지금도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크립토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화폐 수단을 하는 모든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페이스북이 어느 순간 메타로 바뀌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종합 플랫폼으로 바뀌어진 순간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디지털 크립토로 세상을 열어갈 겁니다. 저 한 사람의 예측이지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다섯 개 기업이 1경원이 넘, 1경원이라는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년의 생태계, 그리고 그들이 만든 거대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챗GPT 출현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요. I am a translator. Transforming text into creative discovery. Movement into animation and direction into action. I am a healer, exploring the building blocks that make us unique, modeling new threats before they happen. Searching for the cures to keep them at bay. 자, 제가 구매했던 엔비디아가 GTC에서 발표한 제너리티브 AI의 개발 현황 영상을 여러분께 참고 자료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AI가 나오면서 지금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어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끌어왔잖아요, AMD요. 근데 지금 AI 세상 오면서 지금 또 다크호스로 등장한 회사가 엔비디아고,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개발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 발표하면서 알파고가 이세돌보단 바둑을 두고 이기면서 매일 신문에 나왔던 게 AI가 드디어 인간을 대체하나 막 떠돌아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8년 뒤에 제너리티브 AI가 나오면서 AI가 인간의 창의적 사고를 넘어서나 하고 또 막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창의적 사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너리티브 AI 이게 대체 어떤 거고 뭐가 중요한 건가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000년에 만들어진 구글과 네이버는, 자,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그 키워드와 연관된 정보들을 20년 동안 전달해 왔었어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그래서 이용독 치면 이용이 나온 기사나 그런, 이제 그걸 열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읽고 인포메이션 게더링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너리티브 AI는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앤서, 대답을 해주는 플랫폼. 그런 결과물을 주게 하니까 이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미리 시켜서 묻는 질문에 대해 학습되어진 걸 가지고 이 추측을 해서 결과 대답을 해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생태계가 완전히 변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 변화 때문에 오픈 AI가 GPT를 먼저 만들어냈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빙 요새 계속 보고 계시죠. 구글의 바드,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만든 X.AI, 애플 GPT 발표했습니다. 애플, 메타도 메타 AI 발표했습니다. 아마존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 삼성, LG 전부를 날립니다. 여러분, 제너리티브 AI에서 새로운 빈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너리티브 AI의 기술을 도입을 안 하면 그동안 해왔던 빈스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테인입니다. 이 생태계 판 자체가 지금 변했고요. 이 생태계 판에 내가, 우리가 기술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제 밀려나는 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생태계가 변해서 지금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도 하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다라고 어나운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됩니다. 구글의 명맥을, 그래서 지금 인포메이션을 주는 플랫폼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제너리티브 AI 플랫폼으로 급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고, 이 변해가는 부분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PT를 가지고, 그러면 이 녀석이 대체 어떤 녀석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GPT에서 P가 되게 중요합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미리 학습되어진 데이터로 생성을 해낸 트랜스포머, 변환기라고 번역을 하면 굳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GPT-4가 쓰는 매개 변수, 그러니까 학습되어진 결과가 난 데이터셋을 파라메타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매개 변수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파라메타 값이 1750억 개의 미리 학습되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라메타를 가지고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물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 말에 오픈 AI가 1조 개라고 얘기했는데 1조 개에서 10조 개의 파라메타 값으로 훈련시키겠다라는 작업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1950억개인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지는 작업으로 아까 보여드린 기업들이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결과물이 더 정확해, 우리가 더 뛰어나라고 경쟁하면서 이 파라미터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GPT가 이 동작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초 데이터를 먼저 프리트레인 시키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인터넷에서 82%, 책, 논문, 잡지, 매거진 이런 데 가까운 게 16%, 위키피디아에서 2%를 갖고 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학습시켜요. 자, 그 다음에 학습되어진 내용에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물을, 결과물의 모델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보상 모델 리워드로 딥러닝으로 돌리는데, 모델의 정확도를 올리는 작업을 2차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죠. 거짓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거짓말을 어떻게 할 건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죠. 그 트루냐 폴스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강화학습, 답변의 정확도를 올리는 작업을 딥러닝의 강화학습으로 세 번째 작업을 해서 트루 값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프로세스로 GPT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100년 된 기업이 10년 된 기업에 지난 20년 동안 아까 보여드린 다섯 개의 거대한 IT 제국들이 뻥뻥 무너뜨렸거든요. 이제 제너리티브 AI의 플랫폼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다른 파괴적 변화가 올 거고, 여기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퇴보를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파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입니다. CES에 있어 약 300조 원을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CEO가 주주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C-Change, 지금 상점 버켓과 같은 대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변환의 시기에 여러분들 기업, 저희들 또한 하면서 이런 메터를 내보내면서 C-Change가 나오면서 신문에 나오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상점용기 이런 거를 대시뷰 시체인지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 시체인지를 제대로 보자. 시체인지 하자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고 수많은 정보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겨냥해겠구나 어떤 인사이트를 드린 게 제 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느끼게 하시는 게 제 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C체인지 오늘 제가 통해서 C체인지 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GPT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아, 플랫폼 자체 생태계가 변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저랑 오늘 이제 숙제에 나갈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메시지를 제가 어저께 GPT로 작업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용덕입니다. 몇 달 전부터 ChatGPT를 시작으로 생성 AI 기술이 매일매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비즈니스의 판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러한 기술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거 원고 내용을 GPT 들어가서 이런 스피치 할 거니까 원고 적어줘 해서 다운 원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미드전이라는 생성 AI 플랫폼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수염도 있잖아요. 가죽 잠바도 입고 막 폴라를 되게 좋아해요. 막 집어넣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맨 마지막에 한국인 이탈리안 혼혈을 딱 치니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텍스트의 표현력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 말이 왜냐면 그래서 이 GPT를 LLM이라 불러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서 텍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아까 스피치도 텍스트로 써서 했죠. 텍스트로 지금 이미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원고를 목소리 더빙 왔는데 DID도 목소리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선택폭이 적어서 네이버 클로바에 들어가서 거기서 원하는 목소리 40대 중후하고 그런 목소리 클릭을 해서 원고를 줬어요. 그럼 걔가 저절로 목소리 더빙해서 AI가 이제 목소리 더빙 받았죠. DID 플랫폼에 그냥 이미지 한 컷입니다. 요 사진입니다. 요 그림을 올리고 그 다음에 목소리 더빙 올리고 엔터 땅 치면 여러분 보셨죠? 껐덕껐덕 문장 발음에 따라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도 깜빡깜빡 고개도 끄덕끄덕. 이 작업하는데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이 작업을 사람이 했으면 요거 칸카테고리 있는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나시고 DID 들어가셔서 이제 DID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원고를 GPT로 만드시고 뭐 어디서 만든 상관 안 할게요. 아, 원고를 만드시고 그 원고를 DID에 집어넣고 엔터 치시면 여러분들 그 영상 이미지도 만들어 보세요. 이미지도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시도하셔야지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업무에 여기에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생성 AI 플랫폼 지금 놀랍습니다. 코딩 분야 여러분 웬만한 파이썬 이제 파이썬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웬만한 파이썬 지금 GPT입니다. 코딩, 텍스트, 문장, 이미지, 비디오, 아트, 게이밍, 뮤직까지 제너티브 AI의 5분, 10분, 20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엔터로. 이래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 판이라는 생태가 변해서 이 생태계의 판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미래는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판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SK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SK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고 제너티브 AI 이 플랫폼들 지금 계속 하는 작업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PT 사례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텍스트로 이미지를 그립니다. 아까 제 이미지 그린 거 보셨죠? 자, 사진 하나 보시죠. 요게 올해 4월입니다. 2023년 소니월드에서 1등한 사진이에요. 전기공이라는 사진인데
여러분 이거 흑백사진 기가 막히죠? 이거 제너리티브 AI 플랫폼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혁신적이었던 사람인지 1등 발표가 난 다음에 저는 이걸 제너리티브 AI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수상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거부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찍었어요? 텍스트 문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문장으로 찍고 나온 결과물에 또 그 거기서 느껴진 걸 계속 문장으로 바꿔가면서 만든 사진이에요. 5분? 10분 만에 1950억 개의 프리트레인된 파라메타를 가지고 창의적 부분에 프리트레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실은 이 작품이 센세이션을 만든 출발점이에요. 제너리티브 AI 플랫폼에. 작년 8월에 미국 콜로라도 아트페어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의 1등 수상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제이슨 알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얘가 1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밝혀졌어요. 제이슨 알렌이 그린 게 아니라 저거 제너리티브 AI 플랫폼에서 만든 그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AI로 만들어서 작가가 예술과의 프라이드도 없이 저걸로 1등상 받았어. 말도 안 돼 막 얘기 나왔는데 콜로라도 아트페어의 총괄 제너럴 매니저가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시간하기 때문에 오늘 안 보여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아트 부분의 그 세부 사항에 AI 플랫폼으로 만든 건 안 된다는 조항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아트 부분의 제너레이티브 AI 플랫폼, AI가 만든 그림은 하나의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저걸 왜 거부해? 우리 콜로라도 아트페어는 1등상으로 수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고 딱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술 작품을 AI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작년 8월부터입니다. 아까 제 이미지 만든 게 미드존이라는 플랫폼인데 여기 첫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자 이제 그림은 이제 텍스트로 그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프리로 들어가면 약간만 되고요. 한 20불 정도 내시면 좀 더 고사양에 쓸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셔요. 들어가서 텍스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제가 10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너레이터 툴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뭐 나이트 카페 달리 2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달리 2, 빅슬리, 딥데림 제너레이터 어떤 거는 사진에 어떤 거는 애니메이션에 어떤 거는 각 분야 문화별로 지금 전부 다 특성이 달라요. 이 10개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카카오가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카카오 컬러 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수베이어. 여러분 이거를 컨셉을 잡아가지고 수베이어왕을 손으로 예전에 그렸잖아요. 반나절 걸릴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겠죠. 자, 이제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그린 세상이 왔다라는 말은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 해보지 않으시면 와 이렇게까지 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체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로 갑니다. 텍스트로 나온 부분을 그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라 얘기하는데 일단 텍스트를 텍스트로 가는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발 나라리 아시죠? 사피엔스가 작년에 이제 창간 10주년이 돼서 지금 뭐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자 유발 나라리에게 창간 10주년 축하하는 서문을 좀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유발 나라리가 이렇게 보냈어요. 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상상 속의 질서와 지배적 구조를 창조해내는 인류의 독특한 능력을 재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발 나라리 문장 같죠? 여러분 실은 저거 GPT가 씁니다. GPT에게 유발 나라리 스타일로 사피엔스 출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서문을 써줘. 그랬더니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발 나라리를 딱 보여줬더니 유발 나라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헐 대박. 나를 구현해낸 GPT-4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글을 읽는 동안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AI가 이 글을 썼단 말인가. 해가지고 유발 나라리가 나온 기사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더니 올해 6월입니다. 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챗GPT 번역 누가 했어요? AI 탑하고 일러스트 누가 했어요? 셔터스톡 AI 플랫폼.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책이 빵 하고 나왔습니다. 100% 제너티브 AI로만 그 사파도 글도 번역도 미국에서 나왔고요. 한국으로 번역도 나온 책을 샀어요. 자, 좀 허접합니다.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이란 얘기예요. 1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절대 내일을 생각하면 허접하지 생각하는 이런 시도가 이런 작업이 책이 상품으로 이렇게 벌써 나왔구나. 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출판사를 AI 출판사를 만들어서 젊은이 10명이 모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 10명이 모여서 PC 20대 30대 쫙 깔아놓고 프롬프트를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건 100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뭐냐면 GPT를 늘 자꾸 자료 다 참고로 파란자 만들어가면서 계속하면서 스포츠의 전문 소설? 야 축구를 달에서 하는 SF 축구 사커 게임 소설도 만들 수 있는. 지난달입니다. 우리 한국에 7명의 작가들이 각각 다른 컨셉의 주제로 챗GPT를 가지고 소설책을 냈어요. 매니페스토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전문적입니다. 아예 작가가 자기 분야들을 다 나눠서 GPT로 계속 텍스트로 문장의 구성도나 내용의 컨텐츠를 향상시켜서 책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챗GPT와 협업으로 완성한 SF 앤솔로지.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아시죠?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빠만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돈이 없어서 내입만큼. 여러분, 브리테니카가 어느 날 없어졌죠? 지금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도 이제 없어집니다. 자, 5년 전에 우리 회사 회의실에 이런 플리콘이라고 삼각형 그 컨퍼런스 전화 기억하시죠? 중육방에 그거 없으면 안 됐었잖아요. 제 방에도 그거 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디 갔나요? 100% 얻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소프트웨어 줌으로 구글 미스로 간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날개를 오늘 가져서, 야, 이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의 이런 부분들을 나의 경험과 내가 제너러티브 AI 이용해서 이제 책도 쓸 수 있어요. 산문, 시지, 역사소설, 아니다? 자, 세 번째 사례 갑니다. 자, 바로 이제 음악입니다. 아까 엔비디아 영상에 나온 그 주제가 음악이 IMAI거든요. IMAI는 아이바라는 스타트업이 작곡한 음악입니다. 그걸 누가 연주해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까 영상 보셨죠? 자, 바로 이겁니다. 메인 교향곡을 아이바로 IMAI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향곡 나온 부분에서 첼로,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그 다음에 뭐 콘트라베이스, 트럼펫, 클라리넷, 뭐 이 각각 부분의 그 악기의 특색과 그걸 학습을 시켜서 얘한테 주면 교향곡 모든 악기별로 그 교향곡 음악을 얘가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IMAI는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가 제너티브 AI로 작곡한 음악이겠죠. 음악 연주 한번, 제곡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쟁비탄 소리로 그 애달픔을 표현하는 이 음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요. 슬퍼 애달퍼 마음이 아련해. 그리고 이 아쟁 딱 나오는데 제가 찌릿한 거예요. 실은 이 작곡은 아이바에서 한 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음악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음악을 도전하고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바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모차르트, 베토벤, 바하 등 인간 위대한 작곡자들이 만든 3만 곡 이상의 음악 작품을 학습을 시켰어요. 미리 프리트레인 시켰어요. 그 3만 곡 이상의 교향곡, 실내야, 그다음에 뭐 소나타 그 그 학습된 바탕 위에서 내가 놓는 테마에 따라서 학습된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결과물 엔소를 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텍스트를 보이스와 이미지로 합성하는 거, 바로 아까 보여드린 BID 플랫폼인데, 자, 이제 우리 SK가 그 전사적으로 회사를 홍보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SK의 상황을 전달하는 3분짜리 스피치를 만들어서 아나운서를 구해. 그래서 회사 소개를 아나운서가 이제 원고도 따로 누가 만들겠죠. 뭐 기획실이나 마케팅 이제 원고 막 만들 거고 이제 마케팅에 이제 아나운서 섭외 오겠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맨 쫙 올리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아나운서가 또 이제 돈 좀 사야죠. 그럼 이제 그 원고, 만고, 원고 읽으면서 막 이제 연습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출이 이제 큐! 하면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회사 속에서 우리 SK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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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몇 번 촬영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 나오면 이제 26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 다 딱 번역회사에 돈 줘가지고 또 낚여야죠. 번 이제 예고 나왔으면 이 아나운서가 영어 발음이 꾸져요. 그러면 영어 발음 잘하는 아나운서부터 찍어야겠죠. 이태리어, 프랑스어. 여러분 이거는 지난 100년 동안의 일이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저도 그 속에 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PC 다섯 대 놓고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022 was another transformative year for First Global. A year in which we welcomed new team members in ever more markets around the world. Entre estas iniciativas se encuentran las grandes inversiones que hicimos en nueva infraestructura y talento que han beneficiado al negocio. Nos clients comptent sur nous pour rester connectés, informés et divertis. Et je suis heureux de dire que sur chaque marché, nos clients reconnaissent nos efforts pour les servir et les ravir. 자, GPT를 만들든 내가 쓰든지 간에 썼어요.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아까 말한 대로 미드저니에 가든 달리2에 가든 애니메이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보이스를 DID 있는 목소리 옵션은 아직 제한이 있어서 정말 좋은 보이스를 내가 더빙을 뜨면 돼요. 자, 더빙 뜨고 그 GPT 원고 나왔잖아요. 26개국으로 지금 바로 번역되거든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whatever you want. 여러분 원하신 대로 이제 좀 나왔죠? AI에서 다 목소리 더빙 받아요. 그 DID 다 얹혀놓고 엔터 빵 치면 애니메이션 깜빡깜빡 이 움직이죠. 26개국 언어로 오늘 GPT가 가능해요. 오늘은 26개국까지 가능해요.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이제 전 세계 200개국 언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200개국 언어가 200개국 언어까지 갈 필요 있나요? 없어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 뭐 좋아요. 독일어까지 가자고요.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 7개국어만 하면 여러분 회사 속에서, 여러분 개인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따로 하시는 사업 있으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현재 남아있는 이런 AI 플랫폼을 능숙능숙하게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 또 다른 사례, 갤러리가 변합니다. 이제는 AI 작품만으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AI 갤러리가 네덜란드에 오픈했습니다. 보시죠. The gallery's owners, Constant and Paul, are enthusiastic advocates of my work. Together, we invite you to this unique space to explore and appreciate the depth and beauty of AI-created art. Visit the Dead End Gallery in Amsterdam, immerse yourself in the world of AI art, and experience firsthand the remarkable journey where emotions, creativ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 to redefine the art landscape. Dead End Gallery, where the end is just the beginning of your art journey. AI 작품 보셨죠? 저는 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보세요. 생성 AI 플랫폼으로 만든 작품만으로 하는 전시장, 오프라인을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림 옆에 QR코드나 어떤 코드를 어태치 해놓으면 얘는 이제 디지털 AI 큐레이터 보셨죠? 저거 미드저니로 그렸어요. 각 작품 GPT든 원고든 화가든 받아가지고 더빙했어요. 그죠? 스마트폰 딱 비치면요. 그 QR코드 붙이면 그 그림 옆에서 AI 큐레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그림 설명해요. 자,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 가면 루브르 박물관 이제 이거 귀에 이어폰 거 한국어 나왔죠. 근데 26개국 언어로 GPT를 바꿔서 바로 하면 이제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전 세계 보여주는 거예요. 갤러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음은 뭘까요 이제? 저는 항상 어떤 걸 볼 때마다 What is next? What is next? 항상 버릇이 돼서 아 요거 아 또 이게 좋다. 그럼 그 다음은 뭐지? 라는 거예요. 오늘 좋다 요거 따라하면 저는 이제 시간이 저는 경쟁력 이런 게 있죠. 아 다음 뭐지? 다음 거를 먼저 나가는 작업? 그런 작업들을 항상 마인드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요게 다음은 뭘까?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또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부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 한 편 보여드릴게요. The adventure of a man in space. His name is Aidan Smith. Aidan had nurtured an unwavering curiosity and interest in space since his childhood. I'll build a spaceship to go to Mars. Finally, his first spaceship, Ryan, was completed. Aidan set off towards his first destination, the moon. But on Mars, the situation was different. The Shadow General was leading an army of evil. Rise up, evil hordes! Yes, sir! Aidan made a big decision. The Sword of Light is finally complete. What will be the end of Aiden's adventure? 우리 국내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촬영 장비 아무것도 안 가지고 PC 가지고 AI 플랫폼으로 만든 영화 1시간 15분짜리 영화예요. 자,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이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5월, 6월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러분, 챗GPT 나오기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됐어요. 불과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십시오. TTV, Text to Video AI 플랫폼과 그다음에 STV, Speech to Video AI 플랫폼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따로 만든 AI 알고리즘입니다. 디지털 메타 유니버스 AI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모든 작업을 합성을 한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지금 이 웨인힐스 지금 스타트업입니다. 코리아 스타트업에서 막 투자 지금 막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SF 좀 오늘 저거 보여드리니까 어떤 사람 아 좀 허접해요 그래요. 허접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은 그래요. 자, 3천억, 5천억, 1조 들여서 지금 카메론 감독이 그 아바타 2 모래 세계 만든 거 보셨죠? 여러분 3년 뒤에, 5년 뒤에 어쩌면 3D 합성의 기술 작업들이 활발히 되면서 이제 10명, 20명이 모여서 만드는 작업이에요. 딱 요만한 방이면 충분합니다. 모니터, 해상도 좀 모니터 쫙 있고요. PC 쫙 있고 아이디어 이해하면서 계속 만들어봐. 예고편? 2분, 3분 만에 뚱땅뚱땅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사례 보여드렸죠. 지금 1인 영화 광고 웹툰 애니메이션 이제 모든 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New Decade of Possibility입니다. 자, 제가 올해 연말에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데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남단에 폴섬 스트릿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픈 AI 본사가 있어요. 이게 오픈 AI 본사입니다. 여기에 파이오니어 빌딩입니다. 파이오니어 빌딩 보이시죠? 제너티브 AI 플랫폼 회사를 70개, 80개 모여들고 전 세계 해커들이 다 모여들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밸리를 만들었습니다. 세레브럴 밸리. 두뇌 밸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그 다음에 왜 해커들이 저기 네트워킹 전문가들, 해커들이 왜 다 모여? 지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거기 쫓아가서 보고 느끼고 만나고 해가지고 제가 정보를 입수해 와서 내년에 강연에 다시 쓰려고 그러는데 이 세레브럴밸리가 지금 아주 핫 이슈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 가기 전에 남단에 에어비앤비 우버가 2010년부터 생겨나면서 거기 사스 중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 들어가서 이제 폴섬트리스의 세레브럴밸리가 만들어진 거. 세레브럴밸리,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맨하탄의 실리콘앨리 이 세 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핫 이슈로 기술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3월 26일 포브스 기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픈 AI하고 유니버스 펜실베니아, 우리 흔히 유펜이라고 그러죠. 유펜하고 오픈 AI가
아티피셜 인텔스가 영향을 줄 잡이 무엇인가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6년에 알파고 나왔을 때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사라질 직업 100개를 발표해가지고 되게 한동안 많이 많았어요. 똑같은 재판입니다. GPT를 만든 오픈AI 본인들이 유펜의 교수라고 만들어서 뭐가 영향을 받을까 해가지고 10개가 발표됐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10개의 첫 번째, 인터프리테이터 트랜슬레이터, 서베이 리서치, 그 다음에 포잇, 크리에이티브 라이터, 그 다음에 PR, 퍼블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라이터, 어서, 그 다음에 매스매티칸스, 텍스 프리페러스, 파이낸셜 퀀터티브 어널리시스. 저 작업이 바뀌는 것. 야, 그러면 제너티브 AI 플랫폼이 완전히 다 대체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80%라고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영화 찍는 거 얘기 드릴게요. 촬영팀, 수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의 작업들은 다 물리적으로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마지막 파이널 결정의 예술성이나 어떤 방향을 결정 내리는 키 스페셜리스트의 밸류를 만드는 스페셜리스트만 남고 나머지 일반적인 작업은 전부 다 제너리티브 AI 플랫폼으로 대체될 겁니다. 이미 카피라이터는 지금 이미 먼저 지금 아예 없어져 버린 직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그게 왜 없어져? 실제 보시면 아 없어지겠구나 하고 느끼시는 거예요. GPT 실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야가 바로 변호사인데요. 지금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4월 달에 특집에서 나온 게 법 쪽인데 이거예요. 10명의 내 법팀이 내 팀이에요. 1팀인데 제가 1팀 팀장이에요. 한 달 뒤에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 우리 팀들하고 이제 제가 팀장이 돼서 이 재판은 이렇게라도 방향을 잡은 다음에 우리 팀 중에 1조 2조, 1조는 이런 판례 조사해서 2주 뒤에 그 판례를 조사해서 얘기해줘. 또 다른 조는 그러면 이제 이 실제 이 부분의 사례에서 시장에서 뭐 좀 갖고 와. 이런 워킹 레벨의 작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사람 변호사가 판례를 읽으면 몇 개 읽겠냐고요. 천 개 읽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 개, 만 개, 십만 개, 백만 개, 천만 개 이렇게 미리 프리 트레인을 카테고리별로 미리 학습시켜 놓으면 전 세상에 남아있는 이 판례에 대한 결론은 써머리는 얘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다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 방향 잡고 방향 잡다가 마지막 파이널 결정을 팀장인 제가 잡은 다음에 재판이 나가는 거예요. 10명이 하던 일을 2명이야. 그래서 저 80%. 지금 이 작업은, 이 상황은 더욱더 많이, 그래서 완전 대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첫 번째의 작업에 있어서의 작업은 이제 제너티브 AI 플랫폼이 충분히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AI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쓴 사람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보면서 진짜 뻥하고 와닿네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여러분 AI를 잘 쓰는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경쟁력이 회사에서 팀에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